아하! 기러기 아빠?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어? 기러기 아저씨, 운동화 빨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903호 이동재. 아저씨? 치, 어른들이 딱 거기서 거기지. 괜찮긴 뭐가 괜찮냐? 아니야, 좋은 아저씨야. 야, 우리 카페에 똑 너 같은 애가 있었거든? 동네에서 오다가다 만난 아저씨인데 처음엔 되게 잘해줬어. 근데 나중엔 앵벌이 시키더래. 앵벌이가 뭐야? 뭐긴 뭐냐? 지하철 같은 데서 거지처럼 동냥질 다니는 거지. 야, 이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? 네가 어떻게 하냐? 우리 카페. 야, 김유희, 너 그 카페 좀 탈퇴해. 너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알아? 야, 유유상종 몰라? 우리같이 버려진 애들 마음 누가 알겠어? 뭐? 버려진 애들이라니? 보아하니, 조만간 너네 외삼촌한테도 쫓겨날 것 같은데. 그럼 그 아저씨네 집에 가면 되겠네. 야, 김유희! 진짜 못 땡기 집에. 이게 뭐할까? 같은 아 가자. 이게 같은 아 따라 오기나 해. 아, 알았어 알았어. 어? 건희 형? 아유 건희 녀석 정말. 동재야, 동재야. 네. 넌 학원비 갖다 줬어? 네. 왜 그래? 아, 건희가 학원에 안 갔대요. 아니, 학원비도 안 내고. 뭐야? 아, 거봐요. 돈 좀 더 들어도, 어? 그 대치동에 있는 좋은 학원 보내자니까. 또 그 소리. 아니, 건희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그쪽 학원에 갔는데, 우리 건희만. 아유, 당장 옆집 남자만 해도 봐요. 애랑 애 엄마 유학까지 시키잖아. 아니 요즘 우리나라 교육이 그만두지 못해? 그래, 내가 능력 없는 남자라서 그래. 미안해. 건희 넌? 왜요? 너 이리 와봐. 아, 봐요. 이 녀석이 이런 걸 아들이라고 해. 아, 말로 해요. 망까지만 세고 들어가야지. 19, 20, 21, 22, 23, 24, 25. 누구세요? 아저씨? 아이고, 이 양반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그래? 그 애들 교육이 뭐라고 혼자 남아서. 나 가볼 테니 너도 어서 들어가 거라. 네, 고맙습니다. 진짜 많이 마셨나 봐. 어떡하지?
아저씨, 그럼 푹 주무세요. 전 가볼게요. 우리 아들, 우리 아들.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. 많이 많이 사랑한다. 우리 아들, 너무한 우리 아들.